소득세를 내년 시행 전에 폐지하자는 여권 주장에 결국 민주당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면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두 달쯤 앞두고 폐지 수순을 밝게 돼서 주장해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받게 되자 시장은 반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올랐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일단은 주가 회복에 도움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긴 논쟁 끝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가닥이 잡히자 주식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코스닥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좀 이제 투자를 주저하셨던 부분 또 이제 수급적으로 좀 공백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금투세 폐지 효과를 상당히 좀 봤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